받으신 상이 무엇이고 또 거기에 대한 소감과 앞으로의 그 전망이나 이렇게 앞으로 계획 같은 거 좀 말씀해 주십시오. 아, MB전에서 그 이머징 서밋, 이머징 카본 서밋이라고요. 스타트업들이랑 벤처들 한 60개 모여가지고 발표하고 하고 비주얼 컴퓨팅 에코시스템에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대해서. 그 어떤 점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게 했나요? 아무래도 이제 그 GPU 쪽이니까 그래픽 쪽을 가장 많이 엔비디아가 이제 매스 마켓 쪽으로 키워진 뿐만 아니라 매스 마켓 쪽으로 가야 되는데 매스 마켓에 가장 어필을 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닐까. 그 지금 상을 받으신 소감이 어떠십니까? 아, 굉장히 네, 떨리고 굉장히 기분 좋고. 일단 향후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? 네, 9월 30일 날 론칭, 우리나라에서 론칭하게 되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10월 달,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5월 달. 마지막으로 독자분들께 인사말 하시죠. 우리한족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고요. 앞으로 계속 발전하는 모습을 보겠습니다.